경기도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주휴수당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알바생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김태희 기자가 현장 동행했습니다. 혹시 주휴수당 알고 계신가요? 네네. 네. 혹시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?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물어봅니다. 또 놓치고 있었던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설명합니다. 아르바이트생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. 개인이 이제 알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아보기가 이제 힘들잖아요, 법이란 게. 노동자 이제 개인에게는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습니다. 올해는 고양과 부천, 평택, 시흥 등 7개 시군에 총 35명의 서포터즈가 활동했습니다.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등총 4,8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. 뭐 일하는 데 귀찮은데 뭐 이런 조사까지 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끝까지 좀 설득을 하면서 조사하고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그제서야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뭐 놓치고 있었고 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.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비율은 30%에 달했습니다.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. 올해 사업장이 1,100개 정도 사업장을 조사를 했고요. 그중에 다잘 지켜진 매장이 300개 내외입니다.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잘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,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소규모 사업장 990곳은 우리 동네 안심 사업장으로 인증됐습니다. 기본적인 걸 지켜가지고 뭐 이거 사업장 선정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뭐 씁쓸하네. 이게 안 지켰다는 데가 좀 많다는 얘기잖아요. 이 얘기가 그렇죠? 저희가 잘해주면은 뭐 근무하는 친구들, 손님들한테도 이제 더 잘하고 하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경기도는 올해 7개 시군에서 내년 12개 시군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.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.